프로젝트 마지막 실험 영상입니다. 먼저 요청하셨던 MQTT와 그리고 스카다에 간의 통신 영상인데요. 여기 이쪽에 보시면 이미 그 MQTT를 실행했고 이제 스카다의 원격지 주소를 그 컴퓨터와 IP를 맞춰줘서 지금 통신이 완벽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. 이후에 보게 되실 아두이노 그 소스 파일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IP 서버를 공유기와 그리고 PC로 잡아주었고 시리얼 모니터에서 이 전류값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.